오늘은 키위를 이용하여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위 살사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키위 한 개는 껍질을 벗기고 0.5cm 크기로 깍둑 썰어주세요. 양파 4분의 1개는 다져주세요. 청양고추 1개는 다져주세요. 준비한 재료는 그릇에 모두 담아주세요. 여기에 소금 조금, 후춧가루 조금, 올리브오일 2테이블스푼, 레몬즙 1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크래커나 빵위에 올려 드시면 됩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키위 치아 푸딩을 만들겠습니다. 키위 한 개는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믹서기에 자른 키위, 플레인 요거트 150g, 꿀 2테이블스푼을 넣고 갈아주세요. 컵에 치아시드 2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갈아놓은 키위를 부어주세요. 재료가 잘 섞이도록 한번 저어주세요. 그리고 치아시드를 20분 정도 불려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키위 9한마리를 만들겠습니다. 키위 한 개는 껍질을 벗겨 0.5cm 크기로 깍둑 썰어주세요. 통조림 햄 50g은 키위와 비슷한 크기로 깍둑 썰어주세요. 그리고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한번 볶아주세요. 햄을 식혀주세요. 볶아놓은 햄에 키위, 마요네즈 2테이블스푼, 설탕 1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밥팩 20g을 준비해주세요. 여기에 소금 조금, 참기름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김 한 장은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밑간한 밥은 타원형으로 만들어주세요. 김 가운데 타원형으로 만들어두었던 밥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돌돌 말아주세요.
여기에 준비했던 고명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